뉴스와 같은 명시적인 그 재정 부담과 또 공기업 부채와 같은 암묵적인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라 살림을 더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저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 이 두 가지 측면에 정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정 운영이 지금보다 더 투명해져야 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고, 공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각종 민자 사업들에 대해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를 들여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일에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 예정인지,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를 더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투명하게 발표를 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공기업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또 각종 민자사업에 따른 미래 재정부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가 의한다는 말씀은 저희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낮게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채무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지금 발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는 문제는 지금 이용수 위원장에서 나오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괄하는 기준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기업 채무는 국가의 공식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반정부가 직접 상호 의무를 지는 부담만 국가 채무로 카운트 해왔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기업 같은 부분은 잘못되면 정부가 부담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공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 관리를 정부도 또 공기업도 신경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기업 계획의 그런 부분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투명성 제고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이종구 총리나 이종구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노력을 통해서 투명성 제고자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지비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이제 국가 부채로 할 거냐 하는 거 가지고 논쟁을 벌리기보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또 민자 임대용 민자 사업 경우에 민간이 시설물을 준공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부가 그 임대료 명분으로 매년 할부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게 다 부채 증가의 요인이 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가 부채냐 하는 그런 논쟁보다는 국민이 결국은 나중에 다 물어야 되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기적 그 시각에 입각해서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인데 매년 그 내용이 바뀌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예컨대 2004년부터 작년까지 관리대상 수지 전망치를 보면 매년 전년도보다 수치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망치가 바뀌어 왔습니다. 매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다가 다음 해는 하향 조정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전망치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망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망치가 바뀌었을 때 그것이 상황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잘못된 재정관리 때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의 전망은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금리 등 기본적인 것이 그 변수들에 대해서 통일된 가정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각 관광부처가 제공한 개별 전망치를 취합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전망치를 단순 취합하는 데 머물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재량 지출도 분야별 지출뿐만 아니라 각 사업별, 프로그램별 지출 전망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하나의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각 부처가 제시한 수치를 단순히 취합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이 정도의 상대적인 재정의 건전성은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예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기획재정부가 뭐 당위에도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논의 전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종가체 만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또 원성도 사고 불만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 개별적인 사회 우선순위를 탁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큰 유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전망치가 매년 이제 바뀌게 되면 일부 부처는 이제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해보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 사후 관리가 이제 제대로 그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을 좀 어떻게 늘려보면 되지 않겠나 또는 새로운 예산을 좀 요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이 경성 예산 제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각 부처에서 실수요 부처에서 막 그런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코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낙관을 하거나 장밋빛 전망하지 않는다는 예를 작년에 우리가 재정이 GDP에서 마이너스 5% 적자를 예상했었는데요. 우리 중기계획에서 작년에 결산한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1%에 지나면서 거의 0.9%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재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장밋빛 전망을 하지 않는 하나의 예가 되고 있고 금년도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7%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을 어떻게든지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그 이하로 그 수치가 나오도록 내년에 우리 박연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